자, 그럼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 올려놓으신 종목들을 제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하나하나 보도록 합시다. 일단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아모레 퍼시픽을 12만 8천 원대 매수를 하셔가지고 26%라고 하셨는데요. 아모레 퍼시픽과 같은 이런 자리들을 우리가 샀을 때 이렇게 약간 약수익일 때가 있어요. 저점에 사가지고 잘 샀잖아요. 근데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했을 때 약수익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막 고민할 때가 있거든요. 보통 이런 기업들은 장기로 봐야 됩니다. 특히 대형주들은요. 수익 조금 나는 구간이라고 해서 팔면 안 돼요. 오히려 끌고 가는 전략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언제까지 끌고 가는가? 얘가 움직이는 폭을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해보자는 겁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움직이고 있는데 얘가 올라갔을 때 상승폭이 보통은 한 40%에서 50%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거기다가 좀 저점 대비했을 때는 100%까지도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올라갔을 때 지금 이 자리에서 100%다라고 하면요. 10만 원 저점 대비해서 100%면은 20만 원대가 되겠죠. 보통 대형주들은요. 시세를 만들면 그 방향으로 오랫동안 가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약간 그런 오토바이랑 엄청 큰 대형 트럭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토바이는 어때요? 옆으로 꺾을 때도 휙 꺾어버리고 그리고 멈출 때도 팍 서버릴 수 있고 그냥 급가속도 되고 하겠지만 대형 트럭이라든지 엄청 큰 기차, 열차들은 어때요? 속도를 좀 올렸는데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지만 한번 속도를 올리면 계속 무거우니까 오랫동안 가고 멈출 때도 시간이 엄청 오랫동안 걸리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중소형주들은 파닥파닥 움직이는 오토바이와 같다면요. 대형주들은요. 약간 트레일러, 큰 버스와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속력이 무게가 있다 보니까 계속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방향을 위쪽으로 틀기만 한다면은 이제 위쪽으로 계속 올라가는 성질이 있다 보니까 저는 이런 종목들을 홀딩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단기적으로 내가 샀다 팔았다 대응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요. 얘가 10만 원대부터 15만 원대까지 박스권을 만들 수는 있겠죠. 만들어지는 거는 그때 돼서 알겠지만 어쨌든 박스권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팔았다가 샀다가 하면서 내가 반복적으로 해서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되 팔았다 샀다가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은 일단 15만 원에 가깝게 비중을 줄이시고 10만 원에 가깝게 비중을 늘리시면서 계속해서 올라가면 가볍게 내려가면 무겁게 해서 반복을 하신다면 횡보하는 동안에도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게 귀찮으면 그냥 홀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샀다 팔았다가 가능하시면 전 15만 원 가깝게 매도하셨다가 10만 원 가깝게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귀찮다 하신다면 그냥 홀딩하셔가지고 최소 20만 원대까지는 들고 가보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